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흑암 속의 빛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샥 끌어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은 누구든지 히브리 남아를 보면 날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인들의 통곡과 피눈물이 날마다 애굽 날강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모들의 슬픔과 통곡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칙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남자는 레위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었고 여자는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므람은 아버지 고핫의 여동생이며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지만 후에 모세의 율법에는 근친 결혼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레위 가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요게벳은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고 고통의 시기에 모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인데 그 얼굴이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또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브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보니 너무 흡족하고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기를 못마땅해하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마는 요게벳은 모세를 보았을 때 희망과 꿈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슬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아기에 대하여 더욱더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애굽 왕의 칙령에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아들을 낳았다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소리 없이 집안에서 3개월을 키웠습니다. 3개월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10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00일이 된 모세는 남아답게 튼실하고 우람하게 컸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 아기를 외부에 숨길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보내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 아기를 들켜서 버려지는 것보다 스스로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류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가벼운 파피루스, 갈대 골풀로 작은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풀은 손가락 굵기 정도이며 10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골풀로 요람을 만들어 물에 젖어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발라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강물에 견딜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진흙과 역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고운 진흙을 발라서 거친 갈대가 아기를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고 겉에는 역청을 발라서 갈대가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고 갈대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부력을 주어 잘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갈대 바구니는 애굽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여러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갈대 바구니에 아이디어를 얻어 갈대로 만든 작은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골풀 상자에 아기를 담고 뚜껑을 만들어 덮고 나일강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이 갈대는 골풀보다 키나 사이즈가 작은 파피루스의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사이에 아기 상자가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키가 크고 무성한 갈대 사이에 아기 상자를 두었다면 영영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아기는 굶어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아름다운 아기를 건져내어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나일강 키 낮은 갈대 사이에 골풀 상자에 넣어 띄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키 낮은 갈대가 있는 나일강변은 바로의 공주가 종종 시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욕하던 곳이었습니다. 실상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악인의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햇빛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민이 아주 가까이 숨결 속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자들이 모세의 부모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평강의 자리든지 환난의 자리든지 생의 자리든지 사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은밀히 멀리서 골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미리암이며 그녀는 그 당시 7살에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소녀를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닿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 딸에게 골풀 상자를 미행케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녀들은 어린 남동생에 대해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훗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막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특한 소녀는 이곳이 바로의 공주가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종종 목욕을 즐기는 장소임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나일 강물이 흘러서 갈대요람이 물결을 따라 그곳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혹시 공주의 목욕탕인 것을 알았다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어리고 순진한 소녀는 자기 어린 남동생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걸려들기를 소망했을까요? 그러면 남동생이 공주의 손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이 모든 생각을 유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온 공주.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더위를 식힐 뿐만 아니라 치료와 제의를 위해 목욕을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신성한 강이고 애굽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그 당시 공주가 제를 지낼 때 춤을 추는 가위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단의 탈곰을 보면 그 당시 공주는 애굽의 햇볕에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차 나일강물에 몸을 담그는데 갈대상자를 만지자 그 병이 다 나아서 그 신통함에 놀라 모세를 양자로 드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신녀들은 나일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나일강에 악어는 없었다고 합니다. 공주가 몸을 씻고 있는데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신녀를 시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갈대 상자에 공주는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랍 문학에서는 갈대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자 공주가 관심을 가졌고 신녀들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공주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로서는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혹시 요게벳이 아기를 애굽 공주의 목욕하는 장소로 띄웠다고 해도 공주가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알고 거부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주의 목욕과 근처에 띄워놓은 갈대요람 그리고 공주의 호기심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성애, 아기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당시였다면 아마 초조하고 마음이 졸여서 숨을 죽이며 살펴보는 미리암과 아들을 강가에 띄워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부모의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